다음 소식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노동 조건은 개선하지 않는 위험의 이주화 문제, 제조업 공장에서도 심각한데 방진 마스크도 없이 쇳가루를 마시며 일했던 한 이주 노동자는 산재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아브람 씨. 경기도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 일한 지 8개월 만에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7월 달부터 기침 나와요. 교수님 말했어요. 이거 군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 진단은 간질성 폐 질환. 광부들이 많이 걸리는 진폐증과 유사한데 암이 될 수도 있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아브람 씨는 금속 표면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날리는 먼지와 쇳가루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건 얇은 면 마스크. 참다 못해 여러 번 방진 마스크 지급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마스크 체인지해줘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꿔 안 주었어요. 그냥 일반 마스크로 이거 그랜딩 해야 돼요. 이 회사의 다른 이주 노동자 두 명도 폐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브람 씨는 치료비와 생계가 막막해 산재 신청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회사는 말렸습니다. 너무 많이 안전 비용 받았으니까 공장에서 사장님, 이사님 계속 말했어요. 그거 산재 신청 취소해 주세요.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미등록 체류자도 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씨처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도 사장 눈치를 보느라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도록 한 고용 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내가 아프거나 다쳤다고 해서 때려치고 나가면 그 즉시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사실.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는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 노동자를 더 받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이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